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수학이다. 조봉환 박사는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수학 교육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꿰뚫는 것이에요. 쉽게 알면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면은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꿰뚫면은 꿰뚫었기 때문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명견만리팀은 조봉환 박사와 수학 교육 실험을 진행했다. 수원의 효원초등학교 6학년생 9명에게 중고등 과정의 수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쳐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야. 그러면은 세상을 이해하려면 뭘 여기서 잡아내야 돼? 그렇지. 변화를 잡아내야 돼. 그럼 우리가 일단 변화하는 것을 보자. 자, 곱하기는 직사각형이야. 근데 이렇게 같으니까 이제 정사각형이지. 아래가 15, 끝에가 1. 그러니까 몇이야? 31. 간단하지? 인수분해 같은 공식 대신 수의 제곱, 수열, 미적분 등 수와 도형의 변화를 조 박사가 개발한 시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쳤다. 맞아? 조 박사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차이야. 눈을 까맣다 떴다 까맣다 떴다 차이만 구하라 그러면 뜨고 눈을 굉장히 빨리 감고 뜨고 빨리 감고 뜨면 어떻게 될까 차이들이. 4주, 12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초등학생들을 테스트해봤다. 총 3개의 문제를 냈는데 그중엔 201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미분 문제도 있었다. 9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활용하는 등 끊임없이 생각하며 문제를 풀었다. 같은 문제를 서울대에서 수학 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풀게 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모두 공식을 사용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었다. 초등학생들은 공식을 쓰지 않고 수열, 미분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었다. 3번 문제는 대학생들이 약 15분, 초등학생들은 5분 만에 답을 냈다. 지금까지의 수학이라는 것은 답을 내기 위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열심히 하고 답만 내면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건 다 기계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인사이트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다음을 예측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4주 동안 효원초등학교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모습이었지만 초등학생들은 직관적으로 무슨 그림을 그리는 듯한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제 옆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방금 제 옆에서 학생들이 VCR을 보면서 그 내레이션을 들으면서 미분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분 적분의 개념이 없이 이 친구들은 정말 즐겁게 수학 공부를 지난 4주 동안 했고 너무나 재미있게 실험에 참여를 한 거죠. 네, 수원 효원 초등학교 두 학생들 만나봅니다. 조예은 친구, 정진우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중고등 과정의 수학을 공부했는데 평소 배웠던 수학 공부랑 이번 4주 동안 한 공부가 어떻게 달랐어요? 기존의 수학 문제는 하드 아이스크림처럼 딱딱했는데 이번에 배운 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처럼 되게 부드러웠어요. 아, 그래요. 수학 문제가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웠어요. 저는 정말 수학을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중고등학생 수준의 문제라고 하던데 그런 수준의 문제라는 걸 모를 정도로 쉽고 또 학교 수업보다 훨씬 더 재밌고 쉬워서 그런 문제들을 쉽고 빠르고 재밌게 풀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아, 평소 교실에서 배우던 수학은 그럼 어려웠어요? 솔직히 네. 이건 정말 저도 부모지만 저희 아이가 정말 수학을 노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또 그 옆에는 효원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의 이 수업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아이들로부터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처음에 시작할 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수학을 제일 싫어하고 과목 중에서 좋아하지 않고 정말 딱딱하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수학을 네. 좋아할 수가 있을까. 두 시간 동안 계속 수업을 하는데도 지루하지 않게 앉아있는 거 보고 더 놀랐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그럼 원래 수학 영재는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사실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사실 잘하는 예. 아이들만 뽑아서 수업을 받게 했나.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일반 학생들인데 그렇습니다. 이 4주 동안 놀라운 경험을 했네요.